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진영 작가의 단편소설 남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소문인지, 우리가 더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흥미롭게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최진영님은 2006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을 했는데요. 소설집 팽이, 겨울방학, 그리고 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그리고 끝나지 않는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회 한결의 문학상과 만의 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즐거운 감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편 최진영.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될수록 손님이 점점 많아져서 나도 정신이 없었다. 디스플러스나 복분자주 바코드를 찍을 때마다 잠깐씩 남편을 떠올렸다.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은 매일 야근을 했다. 자정 넘어 집에 들어오는 그의 몸에선 냉장고 깊은 곳에서 홀로 썩어가는 된장 냄새가 났다. 슬프지만 외면하고 싶은 냄새였다. 늘 늦는 그에게 불어 화난 시늉을 해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역시 하지 않았다. 퇴근하자마자 싱크대에 기대서서 물김치에 밥을 말아먹고 머그컵에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킨 뒤 이불 속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며 한번 안아보자, 혹은 오늘은 진짜 한번 안아보자 하고 중얼거리다가 곧장 잠들었다. 그때마다 야광 시계의 바늘은 1과 2 사이를 덜컥덜컥 지나가고 있었다. 종일 종이박스를 들고 뛰어다녔을 그의 손을 매만지며 지구 절반을 뒤덮은 도미노 조각을 떠올렸다. 조각이 조각을 쓰러뜨리기엔 그 사이가 좀 멀어서 남편과 나는 조각 하나하나를 툭툭 치며 도미노를 완성하는 중이다. 도미노가 다 넘어지면 끝내주는 그림이 완성될지도 모르지만 그 그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미노는 내려다봐야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알 수 있지 않나. 남편과 나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그곳의 공기를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지난 몇 달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다. 내가 완성해 나가는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 위에 편히 앉아 그것을 보는 이는 누구인가? 꿈 따윈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짧은 잠을 자고 새벽 6시. 남편과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낮 시간은 너무 바쁘다. 지난밤의 상상을 이어갈 틈이 없다. 앉은 채로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땐 새벽 5시.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이 꺼져 있어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오늘은 진짜 화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낸단 말인가? 전화할 틈도 없이 로봇처럼 일한 남편에게 신경질이나 부리는 철없는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사장을 욕할까? 하지만 내 앞에서 욕을 듣고 있어야 하는 건 사장이 아니라 그다. 그에겐 어떤 상스러운 소리도 하고 싶지 않다. 안쓰럽고 애달픈 사람. 나만큼은 그를 이해하고 믿어줘야 한다.
다시 잠들었다가 눈을 떴다. 습관처럼 시계를 봤다. 9시 반. 먼 길을 걸어 발끝까지 왔던 꿈이 와르르 무너졌다.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박을 했는데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다니. 한심하고 민망해서 혼자 피식 웃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생소한 소리에 흠칫 놀랐다. 초인종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낮엔 늘 집을 비우고 밤엔 찾아오는 이가 없으니까. 누구세요? 하고 말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단어가 너무 어색해 침을 꼴깍 삼켰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경찰입니다. 멍청한 표정으로 문 밖의 소리를 의미 없이 되뇌었다. 경찰. 경찰이 뭐더라?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생각했다. 쿵쿵쿵. 밖에 선 자가 철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장의 순서를 뒤바꿔 그가 다시 말했다. 느슨하고도 허약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편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기 싫다. 도대체 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말로 내뱉었더니 불현듯 짜증이 치솟았다. 딩동과 쿵쿵쿵이 동시에 들렸다. 남편 때문에 왔어요. 문 여세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가 문 여세요로 바뀌자마자 나는 기다렸다는 듯 잠금장치를 풀었다. 죄송해요. 잠이 덜 깨서요. 뒷걸음질 치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경찰이란 자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냉수 한 잔만 주십시오. 경찰이 요구했다.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물을 따라 경찰에게 내밀었다. 보리차네요? 네. 오랜만에 봅니다. 보리차. 나는 그에게 앉을 것을 권하지 않았다. 권할 자리가 없었다. 하나뿐인 방엔 이불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 외엔 그와 내가 서 있는 좁은 주방뿐이었다. 보리차 끓여 먹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싱크대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가 물었다. 정수기도 생수도 비싸니까요. 어릴 땐 수돗물도 그냥 마시고 그랬죠. 왜? 네. 세상이 점점 돈을 잡아먹는 것 같죠. 왜? 그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남편의 이름을 댔다. 남편분이 지금 저희 서해에 있거든요. 네? 아, 심각한 건 아니고. 그는 남은 보리차를 꿀꺽꿀꺽 들이켰다. 나흘 전에 여학생 강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뉴스 봤어요? 그가 내뱉은 글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뻥튀기처럼 뻥뻥 튀겨졌다. 그 여학생 주머니에서 남편분 서명이 적힌 수표가 나왔어요. 우리 남편은 수표 안 써요. 목소리가 벌벌 떨렸다. 세상에 수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써요. 그거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는 담배를 빼어 물며 피식 웃었다. 아무튼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다고 남편이 범인이라는 건 아니고 용의자 두 명이 더 있거든요.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유력한 세 명을 모두 잡았으니까. 15살 소녀가 죽었다. 범인은 소녀를 강간한 뒤 둔기로 정수리를 수십 번 내리쳤고 목을 졸랐다. 성폭행 후 살해. 사흘에 한 번씩은 들었던 뉴스. 경찰은 내 남편이 그 뉴스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전하러 집까지 찾아왔다. 나흘 전에,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남편이 집에 들어온 시간 기억해요? 몰라요. 그날도 남편은 자정 넘어 들어와 소주 반 컵을 마시고 한번 안아보자는 말을 하다가 잠들었다.
11시경엔 집에 없었죠? 모른다니까요. 이보세요.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죽은 애 핸드폰에 남편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아니라고요. 한두 번 연락한 사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애 키스방 알바 뛰던 애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남편이랑 통화했던데 우리도 지피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줌마 남편 잡아놓은 거예요. 어쨌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대꾸하면서도 달달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을, 머리카락과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 경찰이 남편의 신분증을 들이밀며 아줌마 남편 맞잖아요 하고 윽박지를 때는 징그러운 벌레라도 본 듯 발랑 나자빠졌다. 신분증엔 내가 알고 믿고 사랑하여 매일 밤 기다리는 그의 얼굴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아줌마, 경찰이 무의미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범죄자들 주변 인물 탐문해 보면요. 다들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백이면 백다 그럽디다. 우린 그 말 안 믿어요. 실질적 증거만 믿지. 실질적 증거라는 말이 코스트 박하나 호차던 마라처럼 들렸다.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사실 말이에요, 사실. 아줌마 남편이 피해자랑 수십 번 통화했다는 사실. 남편이 서명한 수표가 피해자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 피해자가 죽기 전에 아줌마 남편을 만났다는 사실. 그런 건 말입니다. 사실대로 말해봐요. 화요일에 남편 언제 들어왔어요? 몰라요. 경찰이 들고 있던 수첩으로 바닥을 탁 내리쳤다. 그럼 둘이 성관계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경찰이 내 눈을 빤히 보며 물었다. 그게 오해는 마시고 수사에 필요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 증거가 되니까. 입을 앙 다물며 그와 마지막으로 섹스한 날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지난 계절의 어느 땐가 옷을 다 벗고 적당히 흥분까지 되었는데 콘돔이 없어 입으로만 했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랐다. 이후 그는 언제나 나를 안으려다가 잠들었다. 그런 그의 기울어진 어깨가 슬퍼 홀로 기도하다 잠든 날도 여러 날이다. 이 사람을 봐주세요. 이 사람을 보살펴주세요. 이 사람을 안아주세요. 우린 안 해요. 단호하게 대꾸했다. 안 해요? 안 해요. 부부가? 그 사람이랑은 안 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런 사람이랑은 안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이 아니에요.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경찰이 낡은 수첩에 내 대답을 또박또박 쓰며 되물었다. 그래서 밖에서 그랬구나. 그 양반 집에서 못하니까. 아니에요. 해요. 경찰의 수첩을 잡아당기며 급히 말을 바꿨다. 해요? 네, 해요. 어떻게? 더러운 침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나왔다. 말해봐요. 어떻게? 대부분 어떤 자세로?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당한 거랑 비교해봐야 하니까. 입안에 고인 걸쭉한 침을 경찰에게 내뱉으려다가 꿀꺽 삼켰다. 경찰은 컵바닥에 깔린 보리차를 쪽쪽 소리내며 빨아먹었다. 남편이 유치장에 들어간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사방에서 전화가 왔다. 괜찮아? 다은 엄마가 물었다. 나는 핸드폰을 매만지며 대답을 삼켰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잘 될 수는 있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다. 근데 우리 다은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자기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전에 집들이 때 다은 엄마는 내 남편이 자기 딸의 엉덩이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다고 말했다. 다은이가 오줌 누고 있을 때 남편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선 징그럽게 웃으며 다은이의 그곳을 계속 훔쳐봤다고도 했다. 징그럽게, 징그럽게. 다은 엄마가 무심결에 내뱉은 그 단어를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곱씹었다.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도 전화가 왔다. 미스 박이 그 자식을 친오빠처럼 따랐는데 미스 박 알죠? 귀에 핸드폰을 대고 고개만 흔들었다. 회식 있으면 그 자식이 미스 박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랬어요. 이로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다. 미스 박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사실 이혼한 여자예요. 내가 왜 미스 박이 이혼녀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나? 이 남자는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대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 자식, 미스 박 하나면 됐지. 왜 어린애까지 건드려서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동료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분명 내가 듣기를 원했다. 듣고 반응하길 원했다.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간신히 대꾸했다. 그럼요. 저도 잘 알죠. 다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동료가 명쾌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 명쾌함이 화를 돋우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날선 목소리로 물었다. 네? 뭘 걱정 말라는 거예요? 동료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더 잘 될 게 뭐 있고 걱정할 게 뭐 있어?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은 마음 약하고 착한 남자다. 아이를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그의 심성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다. 다은이가 너무 예쁘니까 자꾸 봤을 테고 혼자 사는 미스박이 걱정되어 그녀를 보살폈을 것이다. 그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그를 범죄자 취급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의심은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진실을 만든다. 의심과 소문과 진실의 삼각형에 갇힌 채 그는 결백을 주장하고 나는 더러운 손톱을 자근자근 씹어먹는다. 열심히 돈 모아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으면 아이부터 갖자고 말하며 소주 한 병도 다섯 번에 나눠 마시던 안쓰럽고 애달픈 사람. 그런 그가 어쩌다 더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을까. 소녀의 손톱에서 머리카락 두 올이 나왔다. 남편과 함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중 하나가 그 머리카락의 주인으로 밝혀졌다. 자기 몸의 일부가 소녀의 몸에서 나왔는데도 그는 끝끝내 범행을 부인했다. 소녀의 몸에서 또 다른 용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그 역시 합의하에 성관계만 했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아니란 말이잖아요. 경찰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을 때 나는 보리차를 내주지도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 강건하게 대꾸했다. 콘돔 끼고 했을 수도 있죠. 경찰이 싱겁게 대꾸했다. 그래, 그는 콘돔이 없으면 절대 섹스하지 않지란 생각이 들자마자 그런 것을 기억하는 내가 한심하고 싫었다. 아줌마, 남편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강간 혹은 살인, 아니면 강간 및 살인, 둘 중 하나야. 그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쪽 가족들도 다들 그렇게 말한다니까. 자기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아줌마, 내가 말했죠? 주변인 탐문하면
모두들 그 사람 칭찬만 한다고. 나는 그게 용의자가 위선적이거나 뭐 용의 주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에겐 그냥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편하죠. 예를 들어 경찰은 냉장고를 열어 보리차가 담긴 물병을 꺼내 입을 대고 꿀꺽꿀꺽 들이켰다. 아줌마도 마트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마트에서 일한다고 이 남자에게 말한 적 있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아줌마 남편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럼 아줌마 남편은 평생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거든. 어떤 죄든 그때의 상황, 대상, 날씨, 감정, 분위기, 하다못해 신호 등 바뀌는 타이밍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범죄자는 그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가는 거지. 왜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우발적 범행의 경우가 더 그런데, 그러니까 아줌마 남편이 우발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말입니다.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거든요. 우발적 범행에 자수면 더 좋고. 내 말 뜻 알겠어요? 경찰은 남편이 마시던 소주를 찾아내 두어 모금 들이켠 후 마저 말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요. 변명할 생각 말고.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이 남자는 왜 나를 찾아와 이런 말을 늘어놓는 걸까? 내가 범인인 것처럼 자수 혹은 진술을 강요하듯 마치 내 남편을 대하듯. 아줌마 남편이 키스방 다니는 애한테 왜 자꾸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경찰이 징그럽게 웃으며 은근히 물었다. 징그럽게, 징그럽게. 다은 엄마가 징그럽게, 징그럽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질감이 자꾸 떠올랐다. 아줌마 남편이 그 애랑 그냥 키스만 했다고 생각해? 아니, 그는 키스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나와 섹스할 때도 키스 따윈 하지 않는다. 그의 몸에선 아줌마 남편 머리카락도 정액도 나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게 결정적 증거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꼭 머리카락이나 정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치밀한 범인은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 수표가 나왔잖아요. 다급히 대답했다. 경찰이 씩 웃었다. 그렇지. 수표가 나왔지. 아줌마 남편은 수표 안 쓴다면서? 네, 안 써요. 그래, 안 쓰는데도 나왔지. 마누라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남자가 키스방 다니는 애한테는 뻔질나게 전화하고. 그죠? 손톱을 질근질근 씹어삼켰다. 왜 그랬다고 생각해, 아줌마는? 내가 어떻게 알아? 견고하던 목소리가 와장창 깨져 산산조각이 났다. 내 안에서 터져나온 그 소리를 주워 담느라 열 손가락 모두 상처가 났다. 세 사람 중 하나라도 먼저 죄를 인정하면 쉬워요. 만약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자백하고 공범자로 아줌마 남편을 지목하면요. 아줌마 남편은 진짜 오도 가도 못해. 죄가 더 커지는 거라고. 죽은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소? 내가 왜 미안해? 치맛단에 손을 비비며 경찰의 살찐 손을 빤히 노려봤다. 당연히 아줌마도 미안해 해야지. 뻔뻔하긴. 그 서방이 그만우라야 아주. 그때 왜 너 맞았잖아 그 인간한테. 마트까지 찾아온 친구가 대뜸 말했다. 그래. 기억난다. 단 한시도 잊은 적 없다. 그때 그의 표정, 손을 치켜 올리던 커다란 그림자, 내 목을 그루어지던 악력, 터진 입술에서 목구멍까지 넘어가던 질퍽한 피. 2년 전이다.
그 몰래 아이를 지웠다. 낳아서 다른 집 아이들처럼 키울 자신이 없었다. 보증금 2천만 원 쥐고 월세 30에서 40으로, 40에서 50으로 떠돌던 때였다. 보증금을 높이든가 월세를 60으로 바꾸든가 알아서 하라던 집주인의 전화가 이틀에 한 번씩 걸려왔다. 아이를 지운 뒤 담담히 말했다. 전세로 옮기게 되면 우리 예쁜 아이나 부족한 것 없이 키우자. 난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애보다 당신이랑 내 삶이 더 중요해. 그는 울면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나를 때렸다. 나는 마음껏 그를 원망했다. 능력도 없으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려 한다고 소리 질렀다. 울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도 나는 그의 폭력을 이해했다. 그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그를 때렸을 것이다. 내가 악역을 자처했듯 그 역시 악역을 감수했다. 반드시 그래야 했다. 무자비해지는 것만이 최선이었다. 모두 이해한다는 행동, 전부 내 탓이라는 포즈, 아무 일 아니라는 기만, 상처를 극복하겠다는 허세, 그건 다 사치였다. 그런 가식으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다. 우린 서로를 물어뜯어야 했다. 당신은 진짜 나쁜 인간이라고 욕해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친구에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이유도 없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양파를, 순두부를, 소시지와 맥주의 바코드를 찍는 내 옆에 서서 친구는 내 남편을 욕했다. 어쩔 거야? 친구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물었다. 이혼할 거지? 손님에게 카드와 영수증을 내줬다. 위자료는 어떻게 받아내지? 아니, 어차피 그 자식 감옥 가면 다 네 차지겠구나. 친구는 혼자 묻고 혼자 답했다. 친구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으며 커터칼이 걸려있는 판매대를 멍하니 쳐다봤다. 때리고 싶다. 때리고, 뒤엎고, 차고, 찌르고, 죽이고 싶다. 생생한 사리가 언뜻 떠올라 질끈 눈을 감았다. 아줌마, 계속 일할 거예요? 퇴근하려는 나를 붙잡고 매니저가 물었다. 남편 뒷바라지 해야지. 곧 구치소 갈 텐데. 매니저의 말이 진심인지 비아냥인지 가늠하느라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남편 만나봤어? 고개를 저었다. 유치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 은근히 반말을 하는 매니저의 말투가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왜? 아예 연을 끊으려고? 하긴 아줌마도 무섭겠지. 아무리 살 섞고 산 부부라도 간간에 살이네. 무섭지? 그래. 아직 아니에요. 매니저의 거친 손을 쳐다보며 대꾸했다. 아직 유죄는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아줌마는 남편을 믿는다고? 잠시 망설였다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왜 면회도 안 가고 있대? 글쎄, 나는 왜 그를 만나볼 생각도 안 했을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아줌마, 매니저가 매대에 담배를 채워넣으며 말했다. 이 좁은 동네에 손님들 시선이 안 좋아. 아줌마 계산 때만 한가한 거 못 느껴? 오늘까지만 해. 모레가 월급 날이니까 월급은 꽉 채워 넣어줄게. 매니저의 말을 들으면 나는 또 카터칼이 걸린 자리를 빤히 쳐다봤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에 이를 악물었다. 사실, 사실 말입니다를 강조하던 경찰의 말투가 떠올랐다. 사실, 사실 말입니다.
나는 그가 살인이나 강간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런 자이고 그가 그런 자이므로 나는 직장을 잃고 사람들의 험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의 아내니까. 아내니까 그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더 비난해야 할까요? 소문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진실을 만든다. 의심이 먼저든 소문이 먼저든 진실의 자리는 언제나 맨 끝이다. 사람들은 의심과 소문을 함부로 버무려 진실을 만들고 있다. 나는 그를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은 그의 무엇일까? 그가 내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그를 의심했을 것이다. 나는 그라는 인간이 아니라 내 남편인 그를 믿는다. 이것은 정당한 믿음일까? 땅만 보고 걷다가 술 취해 싸우는 사람들 틈에 뒤섞였다. 술 취한 자가 내 발을 밟고 넘어졌다. 이 미친년! 넘어진 자가 내게 삿대질을 했다. 누군가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맥없이 쓰러지면서 처음으로 죽은 소녀를 생각했다. 너는 누구니? 이름은 뭐니? 왜 그의 전화를 받았니? 왜 그와 키스했니? 왜 죽었니? 도대체 왜?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고 왼쪽으로 비트는데 옆집 문이 벌컥 열렸다. 분홍색 머리핀을 꽂은 옆집 꼬마가 문고리를 잡고 서서 운동화를 바닥에 콕콕 내리찍다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응. 꼬마를 보고 싱긋 웃었다. 보면 절로 웃음이 날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이름이 뭐야? 꼬마의 이름이 예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또 물었다. 복숭아빛 입술을 오물거리며 정예원이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눈빛이 연한 볼이 너무 좋아서 꼬마가 입을 여는 찰나 옆집 여자가 꼬마의 팔을 집안으로 쑥 끌어당겼다. 거세게 문이 닫히고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철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엄마가 옆집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랬잖아. 시부모가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다며 여름이면 잘 익은 포도 서너 송이를 쟁반에 담아 늦은 밤에든 이른 새벽에든 기어이 건네주던 여자였다. 매번 얻어먹는 게 미안해서 그 여자가 마트에 들르면 장바구니나 키친타월 같은 사은품을 남몰래 넣어주기도 했다. 옆집은 월세가 아닌 전세라는 말을 들었을 땐 부러움을 감추지 않고 참 좋겠다. 정말 좋겠다. 사는 게 한결 낫겠다며 꼬마의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기도 했었다.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밥은 먹었을까? 씻긴 제대로 씻을까? 건조대에 널린 남편의 속옷을 보면서 속옷은 갈아입을까? 내가 가져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갈등했다. 마트에서도 쫓겨났으니 내일은 남편에게 가볼까? 아니, 일자리부터 구해야지. 집에서 아주 먼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 내가 누군지, 내 남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다. 남편은 왜 그 애에게 뻔질나게 전화했을까? 수표는 어디서 났지? 돈이라곤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냉장고 앞에 납작 엎드린 채 싱크대에서 꺼낸 식칼로 냉장고 아래를 휙휙 휘저었다. 경찰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 툭 튀어나와 병 모서리에 처박혔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며 습관처럼 시계를 봤다. 남편은 잘까? 속 편하게 잠이나 처자고 있을까? 오랫동안 지속되던 신호음이 뚝 끊기면서 여보세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손에 쥔 식칼을 다잡았다. 누구십니까? 나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강간범 혹은 살인범의 아내요. 아니, 강간범 혹은 살인범일지도 모를 사람의 아내요. 당신이 붙잡아둔 그 남자의 아내. 누명 쓴 남자의 아내요. 억울한 그의 아내. 전데요? 적당한 단어를 생각해낼 수 없어 나는 그저 저요, 저예요, 전데요를 반복했다. 이름을 대세요. 경찰에게 내 이름을 말하고 싶진 않았다. 우리 집에서 보리차 드셨잖아요. 아, 보리차? 그가 낄낄 웃었다. 그래요, 보리차. 그가 웃음을 멈추고 흠, 헛기침을 하더니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수표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어요? 뭐라고요? 남편 이름 적힌 수표요. 얼마예요? 아, 100만 원이요. 그건 왜 묻습니까?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핸드폰 슬라이드를 내렸다. 1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우리 집 월세보다 큰 돈을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걸까? 돈 관리는 오직 내 몫이었다. 남편에겐 매달 30만 원이 들어간 체크카드만 줬다. 남편은 그 돈으로 밥 먹고 차비하고 술 먹고 다 했다. 다 해냈다. 나는 경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따졌다.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네? 우리 남편한텐 그런 돈 없어요. 나쁜 놈들이 수표에 그의 이름을 멋대로 적은 거라고요. 아, 이 아줌마. 내가 등신인 줄 아나? 수표 추적 다 했거든요. 그 돈 남편 회사에서 나온 거야.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수표 아니래도 증거 많아. 다 생겼어. 생겨요? 아줌마 남편이 피해자 만나는 CCTV도 여러 개 건졌고 다른 피의자가 벌써 자백도 했어. 아마 모레쯤 구치소 갈걸? 우리 남편은 뭘 해요? 우리 남편도 인정해요? 그건 아줌마가 와서 직접 물어보던가. 웃기는 아줌마네. 면회 한번 안 오면서 궁금하긴 한가 봐. 난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지. 그런 가족도 많거든. 일단 서에 잡혀오면 내놓은 사람... 경찰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가 인정했을까? 정말 여자애를 강간하고 죽였을까? 설마 내 남편이? 연애할 때 그런 울음을 주고받은 적 있다. 자기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날 사랑할 거야? 자기는 내가 불구가 되어도 날 지켜줄 거야? 자기는 내가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도 날 믿어줄 거야? 그때마다 남편과 나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듯 응 하고 대답했다. 불구가 되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노숙자가 되어도 너는 너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너의 건강이나 직장이 아니잖아. 그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고받던 그 어떤 질문에도 내가 만약 살인범의 강간범이라면 땀이 없었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간과 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를 사람이란 걸 그때 알았다면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했을까? 그와 결혼했을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언제나 신중한 모난 구석 없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던 사람. 지나치게 평범한 그가 내 눈엔 너무 특별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진짜에 가까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확신. 그것 하나로 모든 가난과 피로와 불행을 견뎌왔다. 그러니까 그를 믿어야 하나? 지갑을 열어 그의 사진을 꺼내 뚫어지게 쳐다봤다. 동네 사진관에서 빌린 양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 그는 그대로다.
검은 피부와 덥수룩한 머리, 오른쪽 눈 옆에 난 까만 점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알던 그가 아닌지도 모른다. 완전히 다른 존재, 원래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 아니, 뭔가 잘못됐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단단히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이 꼬일 리 없지. 나는 절대 파렴치범의 아내가 아니야.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인생은 상상도 해본 적 없어. 당신, 이렇게 날 망칠 순 없어. 당신을 믿는다고 말해줘야지.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좁은 방에 내 목소리만 왕왕 울려댔다. 나는 당신 편이야. 날 믿어. 내가 구해줄게. 지켜줄게. 안쓰럽고 애달픈 당신.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어야 해. 경찰은 날 보더니 씩 웃었다. 잘 왔어, 아줌마.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아줌마가 설득 좀 해봐. 당초에 자백을 안 해. 여자애가 불쌍하다는 말만 하고. 아줌마 남편 사이코 아냐? 아니, 사이코인 척 하는 건가? 이러다간 혼자 살인까지 다 뒤집어 쓴다니까. 결정적 증거까지 나왔는데 입 꾹 다물고 앉아서. 경찰의 말을 흘려들으며 남편에게 해줄 말만 속으로 되뇌었다. 방을 빼서라도 변호사를 구해줄게. 난 당신을 믿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면회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남편 이름을 네 번이나 틀리게 썼다.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진 모르지만 내가 그에게 들어야 할 말은 하나뿐이다. 나는 아니다 라는, 절대 안 그랬다는, 정말 억울하다는 말. 면회소에 앉아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 차례가 어서 오길 바라는 마음과 영영 안 오길 바라는 마음이 시소처럼 오르내렸다. 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몇 번이나 지갑 속 사진을 꺼내봤다. 머릿속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흉악범의 얼굴만 둥둥 떠다녔다. 유리 너머로 그가 나타났다. 너무 낯설어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밭은 기침을 뱉어냈다.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보려는데 왜 그랬어?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남편이 텅 빈 눈으로 나를 봤다. 왜 그랬어? 이 새끼야.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좋았어? 딴 여자랑 하는 게 더 좋았어?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돈은 어디서 났어? 나는 돈 때문에 애까지 지웠는데 넌 뭐야? 뭐하는 새끼야? 이 씨발놈아. 아니야. 남편이 말했다. 당신까지 왜 이래? 날 그렇게 몰라? 난 아니야. 몰라. 모르겠어. 당신이 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어쩜 나한테 이래? 태어나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욕과 큰 소리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죽이긴 왜 죽여? 그냥 몇 번 하고 말지. 죽이긴 왜 죽여? 발을 구르며 소리 질렀다. 눈물과 침 때문에 남색 바지가 검은색으로 변해갔다. 남편의 눈빛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난 아니야. 안 그랬어. 억울해, 여보. 당신은 날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차라리 귀신을 믿지. 귀신이랑 살지. 당신까지 왜 이래, 여보. 당신은 나한테 왜 이래? 여보, 부르지 마. 난 아니야. 말하지 마. 도와주려고 그랬어. 나는 도와주려고. 닥치라고, 더러운 새끼. 정말이야. 믿어줘. 증거가 다 있는데 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눈가와 양볼에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여보. 남편의 손이 유리를 향해 다가왔다.
오지 마. 몸을 뒤로 뺐다. 믿어줘. 남편이 유리에 손을 대고 말했다. 난 아니야. 개새끼.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다. 콧물과 눈물과 침이 걸쭉하게 묻어났다. 당신까지 이러지 마. 남편이 겨우 말했다. 내가 뭔데? 나도 겨우 말했다. 여보, 나 마트에서 잘렸어. 여보, 당신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 여보, 난 아니야. 벌써 소문 다 났어. 그런 거 믿지 마. 그럼 뭘 믿어? 난 뭘 믿어? 날 믿어. 내 말을 믿어.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이 뭔데? 당신은 날 믿어?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두고 도망치듯 면회실을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다. 오물을 털어내듯 온몸을 바르르 떨었다. 이혼을 종용하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다 잊어. 친구가 말했다. 다 잊고 새 출발해.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들이 뒤엉켜 지나갔다. 날 믿어. 내 말을 믿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 왕왕 다가왔다. 우니? 친구가 물었다. 억울해. 알 수 없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정말, 정말 억울해. 소문이 사실이 되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인데 그 소문이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땐 진실처럼 모습을 바꾸어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소문 때문에 괴로워할 당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죠. 이 이야기에서 보면 남편이 혐의를 받는 이유는 남편의 이름이 들어간 수표가 여학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 범인으로 몰린 것이죠. 그 이외에 좀 더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남편을 진짜 범인인 것으로 몰아갑니다. 남편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뉴스는 어떻게들 알았는지,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남편의 직장과 동네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치 범인 보는 듯한 시선을 받습니다. 아직 범인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 진실이 아닌 소문의 근거에서 남편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처럼 확정이 되어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제대로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아내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아내의 망가지는 것들이 외부의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혹하고 때론 매몰찬 소문들은 그녀의 내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그를 지지했던 내부의 목소리가 소문에 의해 점차 무기력해지고 끝내는 아내 자신도 남들과 한편으로 남편의 범죄를 인정하게까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뢰,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혈연관계가 아닌 나와 타인과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소문 때문에 타인과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크게 확대해 보면 진실이 빠진 소문은 언제든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신뢰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소설 속에서 남편의 범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인데요. 진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건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한 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한 소문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진실보다는 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건 아닌가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작가의 남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